안녕하세요. 국내 스니커 부분 1위 100만 유튜버 신발 왕입니다. 드디어 제가 그레이포그 덩크를 구했습니다. 박스 상태가 조금 안 좋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. 제가 사실 예전에 샀었는데 재구매를 한 거예요. 보니까 아까 나이키에 떴더라고요. 그레이포그가 공홈에. 그랬다가 지금 싹 사라진 걸로 알아요. 그리고 오늘 오후쯤에 코엑스랑 압구정에서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. 압구정은 5쪽, 코엑스는 3쪽 해서 1인당 판매를 하더라고요. 어쨌든 그런 지금 요즘 되게 핫한 도대체 공홈에 언제 나올까 시세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레이포그 덩크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. 역시나 이 슈레스가 참 아쉬워요. 이 그레이포그는 제가 옛날에도 그렇게 느꼈지만 이 슈레스가 진짜 좀 덩크 슈레스들이 되게 좀 저렴한 티가 너무 나가지고 가격은 그렇게 저렴하지 않죠. 뭐 10만원 넘으면 뭐 요즘에야 지금 리셀가 기본을 먹고 들어간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뭐 10만원 넘으면은 충분히 좀 더 좋은 퀄리티 낼 수 있을 텐데 이 끈이 정말 아쉽습니다. 덩크 슈레스 끈이 좀 아쉽고 유독 이 그레이포그 이 회색 슈레스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회색에 정말 그 회색 범고래 앞으로 이제 범고래 다음으로 많이 보일 그레이포그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오늘도 그 범고래를 몇 켤레나 본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지하철 타면 무조건 한 명 이상은 한 칸에 한 두 명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. 동네 슈퍼 나가가도 봐요. 범고래는. 자, 그럼 그 범고래 뒤를 이을 그레이포그 회색 범고래. 자, 이거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진짜 오랜만이네요. 이렇게 가격이 내려갈 줄은. 이제 거의 뭐 그냥 정가랑 별 차이가 안 나죠. 지금 야 1인당 5쪽이면 거의 이거는 뭐 이제 공홈에서도 출시하겠다는 그런 움직임 아닐까요? 공홈에서도 출시하겠다. 어떻게 한 매장에서 1인당 5쪽 이렇게 판매할 수가 있는지 선착으로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당연히 나이키 코리아 택이 달려 있고요. 이 로고도 스웻이랑 로고 한번 보시고요. 그레이입니다. 정말 무난한. 끈만 좀 바꿔주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270 사이즈로 한번 신어보겠습니다.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구멍 하나가 덜 뚫려 있는데요. 이거 마저 뚫어야 되나? 한번 신어보겠습니다. 어떠신가요? 그레이 스웻 팬츠에 그레이포그 신어봤습니다. 자, 이런 느낌입니다. 뭐. 자, 이런 느낌. 되게 무난하죠? 무난하고. 자, 무난한 그레이. 앞으로 이제 범고래와 더불어 많이 보일 것 같은 차기 범고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공홈에서 얼른 뜰 것 같기도 하고 뭐지 한번 떠가지고 막 가격 확 떨어지더라고요. 거의 14만 초반대까지 확 떨어지더라고요.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. 그레이포그 공홈 발매가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공홈 한번 노려봅시다. 아니면 뭐 리셀가로 지금 많이 착해놨으니까 구매하셔도 되고요. 저는 국내 스니커 부분 1위 100만 유튜버 신발 왕이었습니다.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